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천시가 추진하는 행복한 동행에 도움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일 발렉스 서비스에서 500만 원을 이천시 행복한 동행에 기부한 것을 비롯해 지코빌에서 200만 원, 이노라이즈 컴퍼니에서 백미 400포를 기탁해왔습니다. 발렉스 서비스는 SK하이닉스 협력업체로 총무, 미화, 보안, 기숙사 관리 등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 기탁은 직원들 월급여의 1,000원 미만 끝돈 모으기 기부 운동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왔습니다. 모가면에 소재한 욕실 전문 디자인 제조업체인 지코빌도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날 조금이나마 훈훈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탁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노라이즈 컴퍼니는 지난 2018년 기탁에 이어 이번에도 백미를 기탁했으며 이번에 기탁한 백미는 이천시 푸드마켓을 통해 저소득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